아, 이건 솔직히 너무 아깝지 않나? 아. 안녕하십니까, 꼬마님들.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아이돌 혹은 남자 그룹 중에서 가장 아쉬운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이 없냐, 비주얼이 없냐, 그렇다고 간지가 안 나냐. 오늘은 블락비의 Shall We Dance! 갑분석입니다. Shall we dance? 해당 영상은 LGU 플러스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실력이 너무나 출중했고 지코라는 슈퍼스타를 가진 팀이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블락비의 형태를 온전히 보기에는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타이밍상 대중들에게 노출되어야 할 때의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블락비는 정말 피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빅뱅과 비빌 수 있었던 유일한 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일단 제 느낌은 그래요. 물론 많은 히트곡이 있어요. 아주 많은 히트곡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곡들보다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고 더 많은 곡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일단 이 곡은요, 무대도 무대인데 뮤직비디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비주얼이 마음에 들거든요. 약간 불황자 같은 느낌의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집시 같은 그런 집단에서 보여주는 약간 제스처나 춤 등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곡이에요. 그리고 색칠이 다 팔려 매진 손은 머리 위에 태양도 가리게 모두 나버린 춤을 추는 사람은 없고 음악을 키고 신경 써 한곡 땡기를 흔쾌히 따라 에서 볼 영상은요, LGU 플러스에서 제공해주는 아이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볼 텐데요. 방송분을 통째로 제공을 해주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놓쳤던 방송들을 다시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죠. 오늘은 그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코 초반 제스처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실은 데뷔 초반에는 조금 억지스럽다라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대를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간지가 나기 시작하더니 블락비의 마지막 곡인 이 쉐리 댄스라는 이 곡에서는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정도 자연스럽고 굉장히 안정감 있는 시선 처리까지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파트에서는 안무가 굉장히 가볍고 멋진 동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무는 지코와도 굉장히 연이 많고 자주 작업을 한 비비트리핀이라는 팀에서 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무는 굉장히 곡이랑 잘 붙는 안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나서 후렴이 나오는데요. 안무가 굉장히 쉽지만 전문성 없어 보이지 않게 밸런스가 잘 맞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렴부분 안무를 좀 만들거나 혹은 보다 보면요, 솔직히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동작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너무 쉽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갑자기 그래서 퀄리티가 확 떨어지거나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해당 곡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피오의 쉐리 댄스 그 추임새도 굉장히 멋있어요. 일단 피오가 저런 게 굉장히 잘 붙어요. 약간 요런 추임새 혹은 뭐 후렴구 이런 거에 되게 잘 붙어요. 찰지게. 그리고 손을 머리 위에 그 파트 부분에서는 갑자기 일반적인 박자가 아니라 짝수 박자로 확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니까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박자로 확 바뀌는데 굉장히 허를 찌르는 듯한 안무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저는 이 곡에서 이 부분 안무가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기 제가 마음에 들어 이 부분에 여기서는 흐름의 완급 조절까지 이렇게 싹 해주면서 굉장히 한 번에 확 쥐었다가 할렘 쉐이크로 넘어가는 등의 약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시도를 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 3, 4, 5, 6, 7 여기에는 가사에 맞는 진행이 딱 인상 깊은데 여기서 1, 2, 3, 4, 5, 6, 7 나올 때 박자를 한 박을 쉬어야 될까? 1, 2, 3, 4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7 할때 박자가 한번 잠깐 쉬는 디테일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멋있어. 그리고 못 멈춰에는 엠박으로 두 번 딱 때려주는 것도 지루함을 딱 피했고요. 이후에 나오는 파트가 약간 프리스타일로 진행을 하다가 1, 2, 3, 4, 5, 6, 7에 다시 안무가 진행돼. 후렴 부분에는요 밀리락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짝 소리에만 이거를 이렇게 딱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멋있어. 그리고 중간에 Shall we 이거 딱 하는 것도 개간지. 이건 진짜 나 보면서 오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Shall we dance? Shall we? 그리고 마지막에 1, 2, 3, 4, 5, 6, 7 여기서는 노래가 약간 댄스홀 리듬으로 바뀌는데 그것마저 리듬 캐치를 딱 잘해가지고 안무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느낌의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블락비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이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또 어떤 그룹에서는 비운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나 멋지고 자유로운 느낌이지만 다른 그룹과는 또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쉬운 그룹 블락비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좀 다르죠. 제가 실은 이제 다른 사무실을 사용을 하면서 다른 배경에서도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영상이 좀 더 다채롭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